휴학했다가 회사를 너무 잘 만들어서 큰 회사에 팔고 부자가 되신 다음에 자퇴하시는 분들,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나, 박사과정을 한 2, 3년 지났다고 꼭 마쳐야 되나, 그 1, 2년 중요하지 않아요. 전산학과 류서경 교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전산학부장 류서경이고요.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하고 미국에서 8년 있다가 다시 모교로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교수가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교수가 아니라 우리 카이스트의 교수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알려주고 정해진 틀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길을 그냥 열어주고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는 선생님, 직선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카이스트 학생들만이 가지는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8년 있었고 하버드 랑 MIT 학생들은 뭐 거의 8년 내내 봤고 다른 대학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던가 학부생이어도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졸업하기 전에도 회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살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좁게 깊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좀 더 넓게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리더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겪었던 실수 혹은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온갖 운동대회를 다 응원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대학원에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의 첫 번째 학생이었는데 제 후배님들은 지도 교수를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거나 너무 많았어요. 나의 20대 초반은 매우 밝았는데 후반은 약간 이렇게 재미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아 이거 굳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고 정말 세계적으로 잘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겪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후배님들하고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 해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 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서, 근데 또 너무 좋은 말만 하면 그건 또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좀 중도를 찾은 것 같아요. 할 말은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면 어렵사리 학생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초기에는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운 게 20대, 30대에 창업하시는 젊은이들, 휴학했다가 회사를 너무 잘 만들어서 큰 회사에 팔고 부자가 되신 다음에 자퇴하시는 분들,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학교 방문해서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즐겁게 사는구나,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나, 대학원을 시작했다고 박사과정을 한 2, 3년 지났다고 꼭 마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럼프라서 고생하는 학생이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거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논문 빨리 많이 쓰고 졸업하길 바라는 분이 많은데, 저도 뭐 예전에는 그게 학생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그 1, 2년 중요하지 않아요. 석사를 3년 다니든지 학부를 6년 다니든지 그게 어때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과고 2년, 학부 뭐 4년, 석사 3학기 막 빨리빨리 끝내는 문화에 있었어요. 그러면 막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때 인턴도 못했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인턴도 해보고 교환학생도 가보고 개별연구도 해보고 다 해보라 그래요. 아니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 한 학기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기도 해보고 여행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연구실을 위해서 상호 존중, 소통,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 지도교수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뭔가 실수를 하면 혼날까봐 교수님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생뿐 아니라 그 행정을 도와주는 선생님도 너무 무서워해서 뭐 하나 잘못할까봐 벌벌 떨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라던가 소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신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워낙에도 실수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일부러 더 편하게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실수한 거 있으면 꼭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학생들도 좀 더 제가 만만해 보이고 뭔가 실수를 했거나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한테 혼날까봐 숨기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제가 20, 30대는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모교에 돌아온 졸업생 교수니까 학생 관련된 일을 많이 맡기셨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처음에는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누가 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있을 때 미리 판단하지 않고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같이 들어주고 함께 길을 찾아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계속 있겠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진짜 좋거든요. 정말 그 딱 떨어지고 증명할 수 있고 수식으로 저는 그리스 문자로 쓰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누가 알아봐줘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 가족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가족 몰라요. 내 친구도 모르고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주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쓴 글이 전 제일 재밌어요.